몇번 했는데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야? 이야, 고양이에게 카사노바답게 사랑의 결실도 오, 가득했다. 몽이가 나서면 백전백승. 실패를 모르는 사나이. 속이 꽉 들어찬 남자. 그가 바로 몽이었다. 그런 몽이의 소문은 금세 널리 퍼져나갔고 모태솔로 라나네까지 흘러들어간 것. 잘하고 있었지? 라나하고 잘 지내고 있다. 와 귀한 몽. 싫어. 그렇게 몽이는 단 한 번도 남자를 허락한 적 없는 라나를 정복하기 위해 집을 나선 것이었다. 연애 사업에는 일가견이 있는 몽이. 자, 그럼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 그에 맞서는 연상녀 라나. 궁금하네요. 그녀도 결코 쉬운 상대는 아니다. 그 두 남녀가 한 지붕 아래서 지낸 지도 한 달째. 오, 드디어 눈이 맞았다. 과연 그들의 운명은. 오! 아, 깜짝이야. 이게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 아직 뭐 이렇다 할 뭐 말도 못 붙여봤는데 한소 치고 들어가는 몽이. 야, 역시 들은 대로 라나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무조건 때리고 보네요, 얘는. 아, 맞다. 내가 참 실수를 안 했나 보다. 아, 이런 실수를. 기다려, 라나. 이제 나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될걸. 그때 라나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칠 리 없는 몽이. 다 죽었어. 숨겨왔던 비장의 무기를 꺼냈다. 아우, 저기 나 오늘 완전한가? 나 백수. 콧대 높은 그녀를 유혹하기 위한 몽이의 필살기 섹시 웨이브. 몽이의 구애 작전에 과연 라나가 넘어올 것인지. 웨이브 맞죠? 어머, 세상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그녀. 망신, 망신. 이런 망신이 없다. 몽이의 대굴욕. 가만히 있어. 이거 뭔가 수상해. 이건 몰래카메라 아니야? 이거 런닝맨 같은 거야? 뭐야 이거? 이럴 수가 없는 건데. 가만히, 내가 뭐가 잘못된 거지? 중간에 우리 라나가 만만치 않은 상태죠. 한 번 찍어서는 안 넘어가는. 여자가 좀 그래야죠. 강자입니다. 모태솔로 5년 차. 웬만해선 남자들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강자 라나. 그동안 단 한 번도 연애 사업에 실패한 적이 없었던 몽이라 할지라도 도도한 그녀 앞에선. 아이쿠, 영맥을 못 치는데. 저리 안 가. 이게 어디 매주가 치매가지고. 아우, 느끼하게 뭘 먹고 다니는 거야 이게. 몽이의 입장에선 이제껏 당해본 적 없는 부대죠. 얘 같은 여잔 처음이야. 와, 시플 얼굴. 이렇게 멋있는 신랑 구하기 힘들거든요. 호강에 겨웠네 아주. 호강에 겨웠거나 말거나 라나는 쭉 제갈 길을 간다. 유혹하려는 남자와 콧방귀도 안 끼는 여자. 한치의 양보 없는 사랑의 줄다리. 그동안 어떻게 지켜온 순결인데 순순히 내주겠나. 하지만 몽이는 포기를 모르는 사나이가 아니었던가. 눈 크게 뜨고 잘 봐요. 이제 진짜 시작합니다. 나 진짜 종일 라나만 쭉 쫓아다니는 몽이. 아이고 아이고. 결국 그녀가 폭발하고 말았다. 연애 고수 몽이의 명성은 다 어딜 가고 여자 눈치나 보는 처량한 신세가 됐다. 저러다가 저음이 될 수도 아니, 있죠. 말로 하면 되잖아. 말로 꾹 때리냐 이렇게. 왜 아프게 들이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쫓아다니고 집착하니까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몽이와는 달리 도도하고 남자다운 수컷들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자,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카리스마 슈. 그리고 시크한 매력이도 보이는 그루. 과연 라나는 몽이가 아닌 다른 두 녀석한테 매력을 느낄 것인지. 그동안 라나만 바라보고 쫓아다니기만 했던 몽이나 이전의 수컷들과는 확실히 다른 반응. 그 모습에 살짝 당황한 듯. 뭐 아직까진 과격한 행동은 보이질 않는데. 하지만 라나와는 달리 그로는 기겁을 하며 발버둥을 치다가 꽁무니를 빼버린다. 녀석뿐만이 아니라 같이 왔던 슈조차도 라나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다. 야, 뭐 미처 누굴 고를 새도 없이 먼저 차 있는 신세가 돼버린 라나. 이거 뭐야? 기분? 이 기분 뭐지? 다 싫어하는 거. 다 싫어하는 거 같아? 이 많은 고양이 중에 왜 우리 라나의 신랑감은 어디 있는 걸까요? 뭐 어디 있는 걸까요? 여기 있죠. 결국 남은 건
모이뿐. 어, 친구 딸.